네, 여러분, 금방 다시 또 인사드리네요. 주식의 소리의 애소리입니다. 네, 오늘 장마감싹쓸이 바로 한번 출발해 볼게요. 네, 코스피 지수가 4일 연속 연고점을 경신하고 있네요. 코로나19 백신 개발 기대감과 또 미국 경기 부양책 협상 재개된다는 기대감이 상승 요인으로 작용했습니다. 화이자의 백신 기대감이 계속되는 가운데 아스트라제네카의 백신이 청장년층과 70세 이상 노년층에게도 비슷한 면역 반응이 나타났다고 하죠. 시험 참가자들 중에서 뭐 심각한 부작용을 보인 사람도 없었다고 하고요. 그래서 크리스마스 전에 임상 3상 결과를 발표한다고 하니까 기쁜 크리스마스 선물이 되지 않을까 기대를 해봅니다. 네, 백신 관련주는 계속해서 한번 챙겨보세요. 네, 그래서 코스피 지수 어제 대비 0.24% 오른 2553.50포인트의 장을 마쳤고요. 그리고 코스닥도 보시면 4일째 상승 흐름 이어가고 있는데 그동안 코스피 대비해서 코스닥 사실 비실비실 거렸는데 이제 코스닥도 좀 키 맞추기가 진행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 전거래일 대비해서 1.19% 오르면서 870선 위로 올라섰어요. 다시 한번 900선을 향해 달려줬으면 합니다. 네, 투자자 매매 동향 보시면 코스피 시장에서 외국인의 힘이 굉장히 대단하죠. 오늘도 개인 외국인 동반 순매수세 나타났고요. 기관만 매도 우위를 보였네요. 외국인은 12거래일째 연속 순매수입니다. 외국인에게 한국 주식시장 확실히 매력적이라는 뜻이죠. 코로나 확산세만 좀 잘 잡혔으면 좋겠습니다. 네, 코스닥 시장에서는 외국인 기관 동반 매수 우위입니다. 좋은 그림이네요. 외국인이 3거래일 연속해서 코스닥 시장에서 순매수세를 보이고 있는데 코스피처럼 조금 더 이 흐름이 이어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그럼 오늘도 외국인 순매수 탑5 종목부터 만나보시죠. 코스피 1위는 아모레퍼시픽, 2위는 LG화학, 3위는 LG생활건강, 4위는 LG디스플레이, 5위는 SK바이오팜이고요. 코스닥 1위는 메지온, 2위는 KMW, 3위는 알테오젠, 4위는 셀트리온헬스케어, 5위는 HLB입니다. 요즘 제약주들 흐름이 진짜 좋네요. 코스닥에서는 외국인들 주로 제약주 담은 모습입니다. 네, HLB는요, 개발 중인 간암 치료제 리보세라닙이 면역 항암제인 옵디보와의 병용 투여 시 그 안정성과 효능이 강화되는 결과를 확인했다고 하네요. 병용요법에서 더 효과가 높음이 입증됐기 때문에 더 다양한 고형암에 대해서 병용 임상을 적극 검토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네, 다음으로 기관 순매수 탑5. 코스피 1위는 롯데케미칼, 2위는 LG이노텍, 3위는 NC소프트, 4위는 호텔신라, 5위는 CJ대한통운이고요. 코스닥 1위는 셀트리온헬스케어, 2위는 KMW, 3위는 솔브레인, 4위는 서진시스템, 5위는 네페스입니다. LG이노텍은 4분기 어닝서프라이즈 예상된다는 분석이 나오는데요. 애플의 카메라 모듈을 주로 납품하는 업체잖아요. 애플 신제품이 내년까지 대기 수요가 엄청나다고 하고요. 또 통신용 반도체와 모바일 기기용 기판 부문, 그리고 자동차 전장 부품 부문까지 모두 실적 개선세가 기대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코스닥 시장에서는 오랜만에 5G 관련주들 많이 담았네요. 내용은 특징주로 만나볼게요. 네, 오늘 첫 번째 특징주는 자비스입니다. 세계 최초로 반도체 핵심 공정인 인라인 방식의 엑스레이 검사 장비 개발 소식에 상한가에 진입했어요. 어제 시간의 단일가 특징주 1위를 기록했던 종목이죠. 반도체 패키지 검사 공정에서 불량을 검사하는 고해상도 엑스레이 장비를 개발했다는 건데요. 특히 인라인 방식이라는 것은 작업자의 의존 없이 자동 판정 방식의 검사가 가능하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스마트 팩토리 구축에도 적합하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네, 그렇다면 기술력은 어느 정도일까요? 경쟁업체인 일본, 독일이 300나노미터급 검사만 가능하다면 자비스는요, 5나노미터 요 미세 부품의 검사도 가능합니다. 훨씬 세밀한 부분까지도 잡아낼 수 있겠다는 얘기고요. 그리고 검사 속도에 있어서도 우위가 있는데요. 경쟁사가 50초 걸린다고 하면 자비스는 5초 이내에 CT 촬영이 가능하다고 해요. 검사 속도가 반도체 생산성에 직결되기 때문에 고속검사 기술 더 부각될 것으로 보이네요. 자, 반도체 업황이 회복되고 또 투자가 확대됨에 따라서 반도체 내부 검사의 엑스레이 검사 작용도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고요. 자비스가 개발한 장비가 여러 측면에서 장점을 가졌기 때문에 업계에 관심을 끌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다음 종목은 인프라웨어입니다. 빗썸에 새로 상장한 가상화폐 폴라의 가격이 오늘 급등하면서 인프라웨어가 상한가까지 올랐는데요. 폴라와 인프라웨어 무슨 관계가 있느냐? 인프라웨어가 폴라리스 쇠어의 주요 전략 파트너거든요. 폴라는 폴라리스 쇠어의 가상 토큰이고요. 그래서 인프라웨어가 폴라 토큰 전체 발행 수량의 5%인 2억 5천만 폴라를 보유하고 있다고 해요. 그래서 오늘 빗썸 기준 폴라 최고가로 환산을 해보면 인프라웨어의 투자 수익 가치가 약 1,743억 원이나 된다고 하네요. 가상화폐 폴라와 인프라웨어 앞으로도 같이 움직일 수 있으니까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인프라웨어의 최대 주주인 세원과 인프라웨어가 최대 주주로 있는 IA 네트워크스도 강세를 보였습니다. 네, 다음은 5G 관련주입니다. 메리츠 증권의 리포트가 나왔는데요. 국내 지연된 투자가 내년이면 일부 재개될 예정이고, 또 중국은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5G 설비 투자가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일본은 내년 221억 달러의 캐펙스 투자가 예상이 되고요. 또 미국도 5G를 위한 C밴드 주파수 경매가 11월 8일에 종료가 되거든요. 이 주파수 경매를 기점으로 5G 네트워크 장비 섹터 투자 심리가 회복될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한 시장 조사업체의 리서치에 따르면요. 올해 국내 5G 스마트폰 시장 규모는 1,030만 대로 전망이 되고 있고요. 내년 국내 5G 스마트폰 판매량은 1,006만 대로 전년 대비해서 56%가량 성장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 소식에 유비쿼스, 서진시스템, 다산네트워크스, HFR, KMW, 솔리드, RFHIC, 오이솔루션, 에이스테크까지 통신 장비주들 이제 올랐습니다. 개인적으로 반도체에 이어서 이제 5G 관련주 쭉 가줄 때 되지 않았나 싶네요. 네, 마지막 종목은 종근당 그룹주입니다. 류머티스 관절염 치료제 올루미언트가 미국 코로나19 치료제로 긴급 사용 승인을 받았다는 소식에 종근당, 종근당홀딩스, 종근당 바이오, 경보제약까지 그룹주들이 일제히 급등했어요. 올루미언트는 미국 제약업체인 일라이 릴리의 제품인데요. 길리어드 사이언스의 항바이러스제인 렘데시비르와의 병용요법으로서 미국 FDA가 긴급 사용 승인을 결정했다고 하거든요. 종근당과는 무슨 관련이 있냐면, 종근당은 한국 릴리와 계약을 맺고 이 올루미언트를 공동 판매하고 있거든요. 이 부분이 부각되면서 그룹주 전체가 강세를 보였습니다. 네, 오늘은 이 밖에도 특징주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우선 중국 왕이 외교부장이 11월 25일에 방한할 것으로 알려지면서 중국 소비 관련주들이죠. 화장품이나 카지노 테마 일제히 올랐고요. 또 컬러레이, CKH 등 국내 상장 중국 기업들도 강세를 보였습니다. 그리고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4일 연속 300명대를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재택근무, 그리고 온라인 교육 이런 테마는 계속해서 상승세가 나타나고 있네요. 네, 그리고 드림텍은 코로나19 신속 진단 키트, 전자코 솔루션 상용화 추진에 상한가를 기록했고요. 한국 타이어앤 테크놀로지는 테슬라 전기 트럭 타이어를 개발 중이라는 소식에 기대감을 받고 있습니다. 네, 다음으로 거래량 급증 종목. 대부분 앞에서 언급했던 종목들이네요. 다른 것들 참고해서 한번 확인해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시간의 단일과 특징주 보시면 LG화학이 중국 생산 테슬라 모델 Y의 배터리 전량 수주를 떠냈다고 하네요. 시거래 시장에서 2차 전지 테마 유독 강세를 보였습니다. 나라이밴디, 신성 델타테크, 나인테크, TCC 스틸 챙겨보시고요. 또그 밖에 소리바다, 뉴테크, 바이오톡스텍 이런 것도 내용 꼼꼼히 한번 챙겨보세요. 네, 요즘 외국인 매수의 시장 분위기가 참 좋습니다. 코스피 역사적 최고점이 2,607포인트인데요. 증권사들은 올해 연말에 이 최고점을 돌파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어요. 시장 좋을 때 우리 식구들도 수익 많이 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외국인의 자금 유입, 지금처럼 당분간 계속된다고 하면 외국인의 러브콜이 집중되는 종목들 계속해서 잘 살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이번 주도 주식 애소리와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알찬 주말 보내세요.